오, 오. 어, 잠깐만. 어, 빡센데?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금이야! 나 도와줘. 아, 잠깐만. 이거 나도 그냥 뿅으로 깼는데 이게 이러면은 그... 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 어.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승현 씨와 함께하는 1.2 명조 프로모션 시간이 왔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1.2 업데이트 간략한 소개랑 1.2 업데이트에 나온 절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돌파 뽑기를 하고 전문은 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은 뽑기를 좀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홍민기 씨의 매드라이프 씨와 합방 느낌으로 타이머 테콘텐츠를 할 건데 원래는 절지가 이제 금이 파츠라서 원래는 서브 딜러 겸 서포터로 디자인이 됐는데 오늘은 절지가 주인공이 날이니까 금이 빼고 절지 메인 딜로 컨텐츠나 진행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 능향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그 돌파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완전 슈퍼 인싸죠. 음림 씨랑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 이제 1.2 패치 간략한 소개인데 한 달 반 정도 유지되는 이벤트인 신규 테마 이벤트 달빛의 소원. 자, 이번에 나온 게 절지랑 상리오인데 절지는 제가 이제 뽑으면 되는 거고요. 상리오는 나중에 그냥 줍니다. 상리오는 이벤트 진행을 하면 그냥 공짜로 줘요. 신규 무기 옥수 비단 요거는 뽑을 거예요. 요게 이제 절지 스토리 이벤트죠. 창작자에 대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면 될 것 같고 복귀 시스템 복귀 조건을 만족하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드립니다. 자, 후속 이벤트 요거는 이제 뽑기 제한 주는 거, 디펜스 이벤트, 뭐 기간 안전 전투 이벤트 등등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 정도가 대략적인 요약이고요. 게임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조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쉽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게임사가 잘 인지하고 있고 보시면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의 명조는 오늘보단 나을 거다라는 거. 말로 설명하면 또 어려우니까 PV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달빛의 축복, 인간의 영혼. 이젠 어떤 적과 마주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요. 먹물이요. 네, 패션이 좀 범죄적이긴 하죠. 저기 주민 자체가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여긴 더 덥나 봐, 저기가.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좀 더운가 봐요. 가장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눈이 되게 특이해. 그라데이션 눈. 그림쟁이임을 어필한 건가? 약간 포토샵 열면 이렇게 색깔 고르는 거 마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귀여운 절지 이번에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냥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뽑다 보니까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걸 또 뽑는 그런 프로모션이 됐는데 오히려 좋죠. 전무를 안 뽑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는데 이게 2돌까지가 효율 좋대요. 1, 2돌이 효율이 제일 좋고 요 무기는 당연히 전무라서 좋아. 자, 가봅니다. 먼저 열법. 자, 바로는 안 나옵니다, 원래. 에이, 정리. 그렇게 쉽게는 안 준다. 안 줘. 바로는 안 줘. 근데 나는 명조는 맨날 평범하게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천인가? 반천 타이밍인가? 그쯤인가, 이게? 잠깐만. 이게? 바로 나와버리기? 귀엽네. 1도 됐고요. 네, 이거 맞아요. 님들이 아무리 화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돌파 버튼을 딱딱 누르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무기는 뭐 여유 있긴 해. 무기는 뭐 빨리 나오면 좋고 뭐 아니어도 뭐 망하지 않거든요. 무기 명조가 무기가 좀 허들이 낮아서 그래도 근데 기왕이면 빨리 나오면 좋긴 해. 기왕이면은 빨리 나와서 강화도 빨리 좀 하고 그 시간은 유한하니까. 이거 나왔죠 이거는. 무기 쉽다니까 이 게임은. 왜 광고가 많아? 아니 좋잖아. 무기가 잘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거 내가 체감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2돌 갑니다. 약간 처음에 캐릭 잘 나와서 2돌 갈게. 2돌 하면은 궁중에 날아다니는 누구지? 갈매기였나? 뭐였지? 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갈매기 살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좀 민망해지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최고의 게임사 프로게임즈 너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돌려 30분 만에 절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들이 축하를 해야지 맨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나. 아이고 우리 메라 씨.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 네. 명조 언제부터 했어요? 아 저 오픈 때부터 했죠 저. 아 명조 쿨했네. 아 진짜요? 저도 지금 많이 해서 60까지 찍었거든요. 어 60 몇이세요? 딱 60. 어제 60 찍었어요. 제가 선배. 어? 아. 홍민기 씨 몇 레벨이에요? 저 64레벨. 와 미쳤네. 해보셨어요? 타임 어때? 저 아직 안 해봤어요. 저 오늘 하려고 손도 안 댔어요. 그 크라우리스인가? 맞죠? 네. 아, 조합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페리클에서 만든 게 금이, 절지, 벨리나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어. 근데 오늘 그거 콘텐츠 할 때 절지가 메인 딜이 되는데 금이 넣으면 금이가 메인 딜 아닙니까? 아! 아, 그냥 뿅! 하고 다시 절지도. 뿅이 개쎌 텐데. 수상하고 계신 조합 있으신가 그러면은? 아 저는 이제 그 뿅이 너무 세가지고 음님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 음님이요? 아 제가 음님이 너무 세팅이 안 돼서. 그럼 저는 장리로 장리? 해볼까요? 장리 나쁘지 않겠네. 아 저 그렇죠 패드 유저. 저 패드 유저. 어? 나도 패드로 할 수 있는데 패드로 할까요? 아 패드 좋죠. 아 명조는 또 패드로 하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메드라이브 홍민기 씨와 크라우리스 4단계 타임어택을 이제 절지 메인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우승한 사람한테 또 굿즈가 주어집니다. 아 아 진짜 기대돼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원래 이런 거 대부분 괄호치고 진 사람도 준다고 써있거든요? 나 근데 이게 너무 냉정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안 써있네요. 경품은 이제 게임사가 아니라 광고주 측에서 준다는 거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먼저 이게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연습이에요. 그 아닙니다 진짜 연습입니다. 네 도전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야. 네 맛만 보는 거예요. 오 오 어 잠깐만 어 빡센데?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금이야 나 도와줘. 아 잠깐만 이거 나도 그냥 뿅으로 깼는데 이게 이러면은 좀... 금이야. 아 금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어어 기사 뭐야 중단 기사 자 일단 제가 해봤고 그 메란 해보시죠. 아 뭐야 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금이가 너무 셌어 그동안.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세요 아 보자. 아니 이거 그 정도인가? 대피해주고 아 침착하게 때리고 있어요. 엄마야!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요? 어 나 피 왜 이래! 어 빨리 채워 벨리나로 채우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해보니까 엄마.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사이클이 꼬이던데요? 엄마 저는 그래도 깰 것 같아. 아니 나만 못 깨는 건가? 어? 필 주다. 아니 저 메인딜 절지. 메인딜 절지. 아 오늘 메인딜 절지. 오케이 저도 여기까지. 아니 저희 타임어택이 아니라 클리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정말 금이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아니 금이야 고맙다. 아 많은 콘텐츠를 즐기게 해줘서. 자 여러분 요 금이와 함께 쓰는 파트너 절지 지금 바로 뽑기. 이걸 안 뽑아? 자 그러면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형님 먼저 이게. 제가 먼저요? 네네 렛츠고! 아 벨리나 4 섹쳐놓고 저는 아 게임 재능 있으셔가지고 금방 하실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거 때리고 이거 하고 때리고 바꿔주고 오 죽어줘 아 저건 죽으면 안 돼! 자 저 리타이어 합니다 이번판. 이대로면 타임어택이라 못할 것 같아요. 타임어택이라 자. 저는 리타이어하고 다음판 노리고요. 메라님 해보시죠. 오케이 노히트로 갑니다. 노히트런 좋습니다. 아 스택처는 역하네요 좀. 아 스택처는 엄마 아, 노이트런이 다 깨졌고요. 깨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엄마야. 네. 어 근데 저 장비 쓸 줄 몰라요 잠깐만. 이 선수 모르나요? 어차피 메인딜. 메인딜 절지. 피해. 네가 죽어. 잠깐만. 오. 애송이 그런 꿈수는 통하지 않는다. 아직 안 죽었어. 건실하게 만족권의 체력을 지금. 오! 내려가지 마. 오! 아니, 그래도 마무리는 절지로 해야 되는데. 어, 메인딜 절지 맞죠? 아, 네. 이러면 몇 초입니까, 지금? 아, 안 돼. 1분 52초. 1분 52초. 네, 아, 네. 깼다는 거에선 일단 네. 나도 장미 꺼내야 되나?
나. 아 영윤데이는 오늘 나안 됩니다. 오늘 벤이에요. 일단 저는 하던 대로 합니다. 저는 음림파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음림 애호가. 예. 네. 음림 애호가. 일단은 좀 피하면 사야겠네요. 진짜 약간 예절 교육 좀. 오. 어 뭐야. 오. 이게 진짜 한대 맞으면 엎드려 나온다니까 이제. 어어어. 어 이거 피고. 오. 아니 패턴 다 파커셨는데. 아 삼두놈이 아는데 어지러워서 지금 이 사이클을 아는. 오. 메딕. 아 이거 사이클 못 굴리겠다 이거. 패턴 저거 어떡해. 자 일단은 진짜 깨는 거 목적으로 도전한 자가 아름답다. 아 진짜 이거 이거로 깨면은 진짜 메인 딜인데 이건. 오오오 와 계속 오오 어 공지도 거의 다 깎고요. 오오 와와와와와 채워 보여주시나? 딜러 한 명 없어도 꽤 심는 거면은 그냥 저보다 게임 잘하시는 거 같아. 아 어이 거의 다 깼다. 레츠고 절지. 깼다. 오. 야. 몇 번. 나 너무 힘들어. 2분 40초. 와, 딱 오케이. 아니 음님 있었으면은 저 이겼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뭐지? 그 메라 청년 그 너무 겸손할 필요 없네. 자네가 이겼네. 저의 뱀픽 실수를 인정합니다. 뱀픽 실수. 굳이 음님을 넣었어야 했나.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약간 컨텐츠 느낌으로 이렇게 메인으로 쓴 거고요. 원래 디자인은 금이랑 같이 쓰게 잘 나온 서포터 느낌이라서 이렇게까지 빡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이 약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나쁘지 않아서 이거 하는데 오랜만에 긴장감 빡 도는 그런 컨텐츠여서 저도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쫄깃하냐. 야, 자 그럼 우승자 오늘 뽑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메라님이 우승자가 되겠죠. 우승은 매드라이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확인해봤는데 담당자분이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이긴 사람 더 주고 진 사람도 준대요. 프로게임즈 혹은 광고사 차갑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드라이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심지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이렇게 광키님과 심지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더 재밌게 즐겼고요. 아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이런 게임 대부분 혼자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이렇게 챌린지 느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네요. 진짜 진심으로 약간 찐텐 돼가지고 저는 사이클을 아는... 메딕!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순삭돼가지고 안 그래도 혼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절지가 있었는데 또 뽑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오늘 얼마나 뽑았어요 메라님? 저 딱 둘 다 명함 뽑았어요. 전무랑 전무 명함. 저는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하나 있었는데 대충 이제 그 200뽑 안자리로 이돌이랑 네? 전무 나왔어요. 200뽑 안자리로.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조 매드라이프 광고 방송이었고요. 여러분들 일정이 업데이트 많이 즐기시 부탁드리면서 매드라이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니 나는 다 천장. 나는 다 천장 맞는데. 아니 이게 이긴 거 맞나?